통일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애초 계획이 없던 예산을 끼워 넣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 장관, 관사를 빌리는 예산을 추가한 건데요. 청와대에서 갑자기 NSC 회의가 열릴 경우 구로동에 사는 이인영 장관이 신속하게 가기엔 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 국회 논의 중 애초 정부 안에 없던 통일부 장관 관사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장관이 늦는 바람에 사실 12시쯤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시에 늦어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보도는 뭐 잘못된 보도로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청와대 회의 지각설은 일축했지만 통일부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한 NSC 회의 소집 시 신속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관사 임차 예산 10억 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SC 구성원인 서욱 국방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6km 떨어진 한남동 공관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던 두 배 거리인 구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 김연철 장관도 비슷한 거리인 방배동에 살았고 홍영표 류길재 전 장관은 경기도 성남에서 출퇴근했던 만큼 관사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청와대 인근 효자동 일대에서 40평, 132제곱미터 규모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세관사리와 전기요금 등을 고려해도 10억 원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40평형이면 한 5억에서 7억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은 대규모 적자 예산인데다 전셋값 급등에 힘들어하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인영 장관의 간곡한 요청 사안으로 전세보증금은 없어지는 돈도 아니라며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통일부 장관 관사 예산은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